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린 심령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복음주의 거장애라고 불리는 존 스토트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새를 관찰하고 촬영하는 취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모아서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새를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력 비행의 새와 공기의 힘을 이용하여 나는 타력 비행의 새입니다. 자기 힘으로 나는 자력 비행의 새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참새, 까치 같은 새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새는 멀리 날거나 높이 날지 못하고 오래 날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공기의 힘을 이용해 타력으로 나는 새도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제왕 독수리,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나 수천 킬로를 비행하는 알바트로스 같은 새들입니다. 이런 새들은 참새나 까치처럼 피곤한 날갯짓을 하지 않습니다.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면서 대륙을 횡단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과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감으로 지치고 곤비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높이 날아오르며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는 그리스인이 되었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유혹에 직면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는 목적으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기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세상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뛰어나신 예수님, 그 탁월하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가 담대히 나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원어로 보면 은혜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보좌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무엇이 있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볼 때 과거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기억하는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추억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죠. 성경은 과거 사건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나의 삶에도 역사하시며 더 나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 강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놀라운 사랑, 위대한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모세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시대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도 임하고 소망과 미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며 기대하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 있지만 홍해를 여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하늘 문을 열어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영적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고치며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수술할 때 쓰는 칼이 환자를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 우리의 병들고 상한 것들을 고치며 바로잡아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홍과 영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알 수 없는 심령의 깊은 곳까지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진단받지 않고 치료받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고 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 아무리 깨끗하고 조심하게 다닌다 해도 어느 순간 우리 몸에 크고 작은 먼지와 불순물들이 붙어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과 육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말씀의 검으로 죄악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생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너희가 기도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신 큰 대제사장, 그리고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변하는 세상의 힘과 권력도 아닙니다.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더욱더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절대자로 저 멀리서 우리 삶을 방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전능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전능한 존재라도 할지라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직접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 삶의 애환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몸으로 겪으시고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정죄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부들부들 떨며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이제 우리는 언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보좌가 열렸습니다. 그 보좌 앞에 너희가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사랑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최고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담과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두려움을 이길 광명한 빛이 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늘의 힘을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힘으로 살다가 지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힘차게 날아올라 승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늘의 힘을 공급받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 신앙훈련을 사모함으로 동참하게 하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며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